네. 이제 들어가 봐야겠다. 갈게. 가. 들어가세요, 도련님. 금별이 시부모 온다는 말에 시급해가지고 폐백이고 뭐고 어떻게 지나갔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. 면사포까지 찢어져가지고 기분 참 싱숭생숭하네. 싱숭생숭할 게 뭐 있어. 애 장난치다 그런 걸. 나쁜 기운이 신부 얼굴 못 알아보게 하려고 씌워놓는 게 면사포인데 그게 찢어졌으니까 찜찜하죠. 참, 별소리를 다 한다. 부주 가방이나 줘봐요. 집안이 썰렁하네. 이제 당신하고 나하고 둘만 남았네. 에이씨, 금별이 결혼시킨 지 얼마 안 돼서 부주가 많이 안 들어왔어요. 제주도 날씨는 화창한가? 우와! 와, 너무 좋다! 한주 씨, 빨리 와봐요. 전망 죽여요. 난 은별 씨가 더 죽이는데요? 할 만큼요? 한두 씨 그런 말도 할 줄 알아요? 다른 것도 할 줄 알아요? 아니, 잠깐만요, 잠깐만! 우와, 한두 씨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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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잠깐! 아, 그래도 오늘이 첫날 밤인데 이렇게 절차 과정 무시하고 막하게 해요? 아, 미안해요. 아, 그럼 우리 뭐부터 할까요? 수영장 가 수영할래요? 아니면 뭐 좀 먹을래요? 금강성태 식후경. 나 오늘 쫄쫄 굶었어요. 나도요. 그럼 우리 일단 먹고 체력 규축합시다. 가자! 체력? 멘트가 좀 그랬죠. 부케 받고 6개월 동안 시집 못 가면은 3년 동안 남자 못 만난다는 말 들어보셨죠? 이제부터 우리도 슬슬 준비하면은 6개월 안에는 충분히 같이 결혼할 수도 있지 않아? 나쁜 놈! 아휴, 계속 꽃으로